한강호 배우님은 이제 천만 영화를 달성하신데 영화가 모두 약간 무거운 작품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살짝 밝은 영화로 돌아오셨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번엔 또 목표가 또 다르게 있으신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박정민 배우님은 이번에 송강호 배우님에라는 대배우 를 갑의 입장에서 약간 보는 그런 감독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런 걸 연기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. 네. 사실 최근 세 작품만 봐도 삼식이 삼촌 그리고 거미집 그리고 비상선언 이게 이 캐릭터들이나 이 작품들이 좀 무거워요. 사실 무겁고 캐릭터도 좀 진지하다든지 뭔가 억눌려 있는 그런 어떤 좀뭐 물론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승에서 이게 이런 모습이 참 오래간만에 또 연기하는 그래가지고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전작을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 작품을 선택하고 그러진 않지만 아무튼 배우로서 관객분들에게 좀 다양하면서도 좀더 실험적이고 좀더 도전하는 그런 어떤 그게 어떤 뭐 흥행적으로의 어떤 잣대로 이렇게 평가와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로 그런 어떤 끊임없는 어떤 실험들 이런 것들이 배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결과들이 꼭 좋지만은 않겠죠. 좋은 것도 있고 뭐또 별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를 떠나가지고 항상 그렇게 실험하고 항상 새로운 모습, 새로운 어떤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관객분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일승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반가운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듯이 우리 워낙에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시기 때문에 또 다른 송강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거미집 때도 사실 장르는 다르지만 감독이셨는데 이번에 그렇네요. 또 그렇죠. 감독 역할을 저도 그렇죠. 예, 근데요. 이번에 굉장히 또 새로운 감독으로서 예. 김우진 감독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. 그렇죠. 예. 거미집 감독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짓눌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 또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고뇌가 담긴 감독이라면은 여기서는 그냥 일승을 위해서 그냥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지만. 예. 그런 어떤 밝은 캐릭터 밝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네. 우리 송강호 씨 밝은 모습 기대해 주시고, 자, 박정민 씨 이번에 갑의 입장에서 송강호 씨와 이렇게 함께 마주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?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선배님한테 갑질을 하나라는 생각으로 전날 기도 많이 하고 자고 내일 갑질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고 사실 선배님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더 없었습니다. 하라고 막 하시죠? 그렇죠, 그렇죠. 예, 더막 연기적으로 막더 해보라고 주시고 막 애드립도 주시고 하면 저도 막 그걸 이제 받아서 하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